청주시 허창원 의원입니다. 충북의 경제 규모는 2010년 대비 약 20%의 성장을 한 것입니다. 얼마 전 2019년도 GRDP 잠정치가 발표됐는데요. 3.62%로 처음으로 성장을 멈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충북의 균형 발전과 산업구조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도의 균형 발전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많은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인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가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북부권에 장점을 살릴 정책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남부권에는 농업기술원 분원이 아닌 본원이 이전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도청 이전에 대한 준비를 제안합니다. 도청 이전으로 제2의 수도도시를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청주시는 85만 도시에 걸맞는 행정자율권이 부여된 특례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하드웨어보다는 그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균형발전을 이룰 때 우리가 목표한 경제규모 4%의 성장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